배우 박혜진 씨가 한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을 통해서 올 연말 안방극장으로 돌아옵니다. 박혜진 씨는 이 드라마에서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대학생 유정 선배 역할을 맡아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스타 박혜진 씨, 중국 출국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박혜진 씨와의 밀착 인터뷰 강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행사가 있어서 오늘 짧은 일정이지만 하루 당장 갔다 와야 돼서. 한국에선 거의 1년 만에 찾아뵙는 건데 또 대학생 역할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대륙을 사로잡은 한류 스타 배우 박혜진. 한국을 넘어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배우로서 연기는 기본, 예능까지 접수했고 정말 캐럭터 원형처럼 다 나왔습니다. 네. 중국 예능, 한국 예능도 되게 출연한 지 오래돼서 긴장했었는데 잘하고 왔습니다. 대륙을 들었다 놨다 그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만집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성폭을 피해야 하는가 독거 노인들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과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18일 오후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공항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중국이요. 중국 행사가 있어서 오늘 짧은 일정이지만 하루 당장 갔다 와야 돼서 오늘 이렇게 출국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할 때마다 스타일리시한 공항 패션으로 화제를 모으는 박혜진. 이것저것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더한 걸 입고 싶은 거예요, 막. 이날은 검은색 베개 팬츠와 롱 재킷에 매치하고 같은 색상의 모자와 선글라스로 공항 패션을 완성.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항상 공항 패션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공항 패션이 매일 별게 없는데 그냥 편하게? 기내에서도 편하게? 박혜진은 지난해 12월 종영한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 이어 중국의 인기 드라마 남인방 친구의 촬영을 마쳤고 무사히 촬영 마치고 왔고요. 주인공 종혜붕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아픔과 진정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멋진 캐릭터입니다. 국내 팬들과는 약 1년 만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가 선택한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오는 1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거의 1년 만에 찾아뵙는 건데 원작 인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애초에 캐스팅을 꺼렸던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원작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것만큼 또 완성도 높은 작품 만들어서 어떻게 좋은 드라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진은 이 드라마에서 완벽한 스펙을 갖췄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훈남 대학생 유정 역을 맡았습니다. 대학생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촬영을 한번 했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보완해야 될 점도 좀 찾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촬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안 비법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좀 요즘 카메라도 워낙 좋고 조명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 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작품의 대본 리딩 및 촬영 현장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김고은 씨와의 호흡은 어때요? 김고은 씨랑 테스트 촬영 이제 한번 해보고 대본 리딩도 해봤는데 좋아요. 사심은 아니고요. 네. 좋아요. 호흡 좋은 것 같아요. 서강준 씨와는 또 어떤지 궁금해요. 서강준 씨도 되게 나이답지 않게 되게 좋고요. 성격도 되게 좋고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외를 오가며 활약 중인 박혜진. 네, 치즈 인 더 트랩 저희 방영할 때까지 촬영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에게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안방극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박혜진의 새로운 모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